번째로 맛을 찾아온 곳은 충청북도 천안시. 특별한 고기를 맛볼 수 있다는 이곳.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 진동하고 손님들 먹기에 여념이 없는 이 메뉴는 뭐예요? 다른 고기 못 먹어요. 나 소고기도 안 먹어요. 이것만 먹기 그냥. 스테이크인지 목살인지 정말 맛을 모르겠어요.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헷갈려요. 소인지 돼지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부드러우면서 살살 녹는 맛을 자랑한다는 이 고기. 너 정체가 뭐니? 정체를 밝히는데 협조해 주신 사장님. 형, 이게 무슨 고기예요? 아, 이게 스페인 청정 지역에서 물건 나온 흑돼지. 아, 제주 흑돼지랑은 좀 다르죠? 이름도 다르고. 이메리코 흑돼지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방목하여 항생제를 쓰지 않고 가공된 사료가 아닌 천연 곡물을 먹여 키운다는 이메리코 흑돼지. 특별히 이곳에서는 이베리코 흑돼지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세 개의 냉장고를 쓰고 있다는데요.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그 냉장에 가깝게 드실 수 있는 아주 양질의 고기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냉동고. 처음에 냉동고, 저희가 급냉을 해서 이렇게 영하 18도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즙이 빠지지 않게 해동하는 냉장고. 실온에 급하게 해동하게 되면 육즙이 빠져버리고 겉은 녹는데 안에는 그대로 냉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기가 아주 질겨질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엔 고기에 감칠맛이 돌 수 있도록 숙성고에서 하루 이틀 정도 숙성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이베리코 흑돼지는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의 조화로 육즙이 풍부한 것은 물론 고소한 맛까지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요, 눈 감고 먹으면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며느리도 몰라, 전문가들도 몰라, 아무도 몰라. 먹어도 먹어도 느끼하지 않고 질리지 않는다는 이베리코 흑돼지. 우리나라 돼지랑 뭐가 달라요? 아유, 저 먹지만 말고 맛 좀 얘기해줘봐요. 여기 고기는 그냥 먹어도 육즙이 살아있고. 육즙이 살아있어요, 육즙. 제가 소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소고기만큼 맛있어요. 테이블마다 놓여있는 수상한 항아리. 그 정체는 바로 수제 양념갈비. 간장 양념과 돼지고기의 완벽한 조화. 숙성 과정까지 거치니 그 궁합은 천생연분. 입에서 살살 녹고 감탄사 연발하는 그 맛. 달지도 않고 입안에 정말 착 감기는 것 같아요. 고기 안까지 양념이 잘 배일 수 있도록 일일이 고기에 칼집을 넣는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기계에서 만들어진 갈비가 아니고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모양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고기 안까지 깊숙이 배인 양념이 감칠맛을 배가시켜 계속 손길 가게 만든다는데 이 양념 맛에 반한 사람은 누구? 어른들은 물론이요, 아이들 입맛까지 사로잡은 항아리 수제 양념갈비.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요. 엄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어머니가 한 것보다 맛있다고 하던데. 정말요? 아이고, 저기 어머니, 여기서 그냥 고기 사다 드셔야겠네. 맛있어요. 육즙이 살아있는 거 같아요.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아니, 이거 김치찌개 안 시켰는데. 아, 저희들 테이블마다 다 서비스 나오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김치찌개가 서비스. 사장님의 정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김치찌개. 멸치, 건새, 우무, 다시마 넣고 푹 우려낸 멸치 육수와 송송 썰어놓은 두부에 큼지막하고 두툼한 고기가 듬뿍 들어가 있는 김치찌개. 과연 그 맛은 어때요? 얼큰하면서 입맛이 개운해요. 이게 찌개가 되게 개운하고 맛있어서 이거 먹으러 와요. 주어진 시간은 단 15초. 공식 홍보 찬스, 고 찬스. 15초네요.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네. 시작. 잠깐. 아니 지금 시간 다 없어요. 잠깐만요. 다 마시죠. 다시.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맛있게 먹어요. 이베리코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비디오도 줄 수 있기 때문에.